날씨 되니까 손재주 좋은 남편이 만든 집식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는데요. 한번 구경해 볼까요? 평범한 외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내부 공간. 온통 나무로 꾸며져 있어 마치 한옥집에 들어온 듯 아늑한데요. 천장, 벽면, 이게 싱크대장, 침실까지, 여기 침실 전체, 약 전체까지 다 올 편벽으로 지금 이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사무실을 보면은 이 안에도 전부 다 올 편벽으로 다 조성을 꾸며놨습니다. 아, 그 안도 다 편벽나무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? 예, 예, 예. 그 비염 때문에 편벽나무를 꾸몄는데 역시나 돌아다녀 보니까 비염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. 근데 그 집에 있을 때도 그냥 차에 나와서 자요, 지금. 여기가 이제 주 심장이에요, 지금 말해서 차로 말하면은. 여기 이제 밑에가 산업용 배터리가 이제 4개가 장착되어 있어요, 이 안에가. 에어컨 틀지 않고, 텔레비도 좀 전략에서 보면은 거의 뭐 한 달 정도는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는요, 물통이에요, 물통. 여기가 이제 한 150리터 정도 물통이 들어가요. 그리고 여기는 온수기에요. 우리 샤워할 때 이제 쓰는 온수기. 여기도 수납장이고, 여기도 수납장이고, 여기는 수납장이 양쪽에 두 군데가 있고요. 장사부터 막창 장사, 볶음 장사, 뭐 고기 장사,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일만 하고 살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못 해본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이 안신년이다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.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남는 건 병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1년 동안 쉬면서 안 가본 데 한번 돌아보자. 그리고 이 캠핑카를 꾸며서 지금 돌고 있어요. 이쁘게 만들었네. 그 양념은 다 준비돼 있어? 재료는? 준비해놨어요. 재료는 고기만 따듬으면 돼요. 늦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부부. 오늘의 메뉴는 장어탕인데요. 남편의 칼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. 횟집을 한 세 번 해가지고 그 칼질은 좀 자신이 있습니다. 한 가지를 해도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. 안 됐으니까 꼭 성공을 시켜놓고 그만둬야 되니까 그 성격상으로 그래서 그 세 번을 하게 된 거예요. 장어집도 한번 실패를 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그걸 막아갖고 그 헤어지자 그래서 그거 한번 헤어진다 그래서 내가 차마 못하고 있어요 지금. 그것도 지금 이론이 많습니다 지금. 자 제자 고기 넣습니다. 예, 넣는 것까지만 해주세요. 예. 맛이 어때요? 응? 진짜 맛이 죽인다. 어때? 죽어. 맛있어? 진짜 죽인다. 맛있다 그러니까 좋네. 이 맛으로 이 고생을 하는 거야. 이 맛으로 고생했어요. 매운탕 끓이느라고. 자 고생했습니다. 매운탕으로 건배. 여기다가 밥을 말아. 축한 국물에 밥 한 그릇 말아먹는 그 맛, 아, 최고죠. 음식점을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역시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요.
장어찌 한 번만 돼. 당찜만 하네. 당신. 아니야, 당신 넘치면 충분해. 절대 안 됩니다. 이제는 안 됩니다. 너무 억울해. 나 진짜 우리 집사람이 한 번만 허용해주면 내가 1년에는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들어주고. 아유, 그래, 너무 진짜 그게 나는 소원인데 집사람 좀 들어줘야 되는데 한번 사정해봐야죠, 끝까지. 좋네, 좋아. 장어 장사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남편은 아직도 미련이 가득합니다. 식사를 마친 뒤 또 무언가를 준비하는 아내. 이거 다 뭐예요? 약재요. 이거는 오가피. 이거는 부추. 이거는 감초. 이게 다 간절히 좋아요. 지금 넣으신 게 몇 가지인 거예요? 일곱 가지요. 끓여가지고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보리차 마시듯이 수시로 마셔요, 들고 다니면서. 여행 중에도 건강관리를 위해 꾸준히 차를 끓여 마시고 있는데요. 빼먹지 않는 하루 일과 중 하나입니다. 아이고, 잘 우러났네. 귀찮을 법도 한데 장사를 하며 몸에 배워버린 부지런함. 어디 가지 않나 봅니다. 산책에 나서기로 한 부부. 이때 남편의 필수품이 등장합니다. 아버지 뭘 넣으시는 거예요? 아니, 몽둥이, 몽둥이. 몽둥이요? 네. 우리 마누라 좀 때려잡으려고. 내가 때려잡는 거지. 당신이 때려잡는 거요. 네. 마누라가 머리가 허리가 안 좋다 그래서 좀 안마 좀 해주려고 안마봉. 항시 들고도 따라다니요 내가 이거. 자, 가봅시다. 오, 진짜 그러네. 여기 와서 보니까 저긴 편안해 더. 아이고. 진짜 볼수록. 바다를 따라 나 있는 나골도의 둘레길. 가파른 비탈도 없고 거리가 짧아 산책하기 그만인데요. 사보줄게. 네, 있어요. 와, 바다 색깔 좀 봐봐. 진짜 좋다. 멋있다. 바다 색깔이 몇 가지 색이야 도대체. 와, 장난 아니다. 좋지? 좋는가? 네. 그렇게 좋은가? 좋아요. 날 사랑하는가? 글쎄. 조금만 더 자라면. 여기까지 뭐다? 그럼 가지 마. 그럼 바람 보면 돼. 나 여기만 갈게. 가지 말라니까. 야! 앉아서 구경도 좀 하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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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야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세워라 내워라. 공기 많이 마시게. 뱃속에 들어온 것 같아. 아, 이런 데다 집 짓고 살면 좋겠네. 좋을까? 어? 나 아까 면장한테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했어. 언제 물어봤어? 그래. 빼봐. 아, 시원하다. 아이고, 시원해. 공기 좋은 데서 나와서 받아서 그런가 더 시원하네. 살다 보니까 엉뚱이는 다 고장이 났고 참 인생이 슬픈 게 청소. 또 왜 할아버지가 되셨나요, 금방.
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있자니 남편은 지나간 세월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나 봅니다. 어느새 노을이 지고 바다는 붉은 빛깔로 물들어갑니다.